시편에 부흥이 있다.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전체가 1절로 14절 말씀인데 오늘은 6절 말씀까지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27편 다윗의 시는 비탄시라고 내용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또 여전히 환난과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경험이 되고 또 이 경험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참된 부흥을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으키는 그런 작은 불꽃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심이 부흥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심이 부흥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하겠습니까? 자, 요 1장 1절은 이제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참 2절의 이 상황으로 보면 다윗이 당한 이 환난 또 경험하는 이 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잔인한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게 얼마나 섬뜩한 표현이에요. 내 목숨을 노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내 살을 발기발기 찢으려고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말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 악인들 앞에 그대로 나 자신이 노출돼서 그들이 하고 싶은 그런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두려움으로 왔지만 그러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결국 미끄러져 넘어져서 나에게 위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러나 비록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힘들고 살벌하고 잔인하고 너희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한 나는 결코 찢기거나 상하거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자, 3절이 이어집니다. 군대 위에서는 악인들이라 그랬는데 이제 좀 더 이제 그 단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이 지금 상대의 이 무력 혹은 권력, 힘 이런 영향력들이 크다는 걸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러분 일개 한 사람을 대적하는데 군대를 동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데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지금 잡는 그런 일을 실제로 했어요. 자, 이렇게 군대가 동원돼서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합니다. 대적이 진을 치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전쟁이 일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가 두렵지 않고 태연하대요. 여기 이제 태연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이 의미는 의지한다, 신뢰한다, 확신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 믿음이 있다면 외부에서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요동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참된 안식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나를 든든히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혹시 공격을 받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 태연하다는 이 표현보다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런 표현이 더 맞지요. 그래서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마 전쟁에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이 누가 한 얘기냐면 어린 다윗이 태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지금 한 말씀이에요. 사울 왕도 군대 장군들도 병사들도 백성들도 이 골리앗 앞에 모두가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어린 다윗, 청년 다윗이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그가 분연히 일어나 믿음의 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어떤 전쟁도 어떤 싸움도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칼과 창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대치해 보세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 요소가 있다면 그 단어를 붙여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어떤 핵무기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시편 27편 4절은 저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예배에 관련돼서 예배하게 본문으로는 가장 탁월한 정말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 예배에 대한 말씀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예배란 단어는 없지만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예배의 핵심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제 주일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거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을 또 본다면 이 4절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냐? 예배를 향한
예배가 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그 한 가지만을 내가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예배의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살기를 그렇게 원합니까? 왕궁에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내 일평생 내가 살아있는 내가 숨을 쉬는 이 생명이 있는 모든 날들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예배 정신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노암이라는 말이에요. 노암. 노암이라는 것은 즐거움, 기쁨 그런 표현이에요. 환희.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걸 갖다가 여기 아름다움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서 뭐를 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앙망한다, 주시한다, 뭐 바라본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그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걸 지금 여기 바라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내가 마치 연인이 연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기 이제 사모한다는 이 표현 자체도 이제 찾는다, 묻는다 그런 뜻인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찾고 묻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는요, 거기에는 사랑의 언어만 있어요.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언어만 있어요. 거기에는 감격과 감동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여호와와의 그 친밀함,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정말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에서 내가 내 눈을 다른데 잠시라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27편 4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데 예배를 드린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예배는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기쁨이에요. 사랑의 감동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것을 느낌으로 하나님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우리의 이 예배가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즐겁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이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여기 환난, 악인, 군대, 전쟁, 대적, 나의 원수들. 자,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걸 한 단어로 묶어서 여기 이제 5절에는 환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환란 날에 이런 찢기고 갈기갈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잔인한 이 현실 앞에
그냥 나를 두지 않으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여기 이제 비밀히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연인의 은신처에 내가 몸을 기탁하고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도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 그 원수들이 나를 절대 찾지 못하도록 나의 사랑하는 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십니다. 이 바위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추르라고 하는 말이고, 이제 신약에서 이제 헬라어로는 페트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트로. 자, 이 바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정도의 바위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바위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부 다 산이에요. 산. 그런데 바위 산이에요. 우리는 뭐 산, 바위 산도 있고 흑산도 있어서 악이 붙은 거는 바위 산이죠. 그래서 뭐 북악산, 설악산 하는 거는 바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에 이름을 붙인 거고, 뭐 지리산이라든가 뭐 다른 많은 기타 산들, 악이 없는 산들은 이제 바위가 있지 않은 그런 산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여기 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이렇게 온통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거대한 산을 가리키는데, 그 산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이렇게 밋밋하거나 뭐 단순하거나 단촐하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굽이굽이 계곡이 있고 은신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적이나 원수나 군대가 함부로 추격할 수가 없어요. 평지나 이런 평평한 장소에서는 얼마다 추격이 가능하고 손쉽게 따라잡을 수 있지만은 산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바위산, 거대한 바위산, 숨을 곳이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 그 산에서 어떻게 그 한 사람을 찾습니까?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겨두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있고 그 여호와의 집에 살고 그 연인에 대한 그 속삭임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환난이 있든 원수 앞에 있든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있어도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보호와 역사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더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강하게 느끼면 이런 코로나나 아니면 무슨 뭐 핵이나 어떤 전쟁이나 그 어떤 위험에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의 손이 더 크다고 내가 믿으면, 주님의 보호가 더 안전하게 내가 느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 은행문이 닫아지고 막 은행이 막 폐쇄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은행에 빨리 돈을 빼고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은행을 믿고 돈을 빼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보다는 내가 은행을 더 믿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거기다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이 비유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게 정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고 근심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여러분 촉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부흥이라고 새로운 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림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점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신감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점점 성장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숭이에 들리리라.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아까 군대가 진을 쳤죠. 이렇게 원수가 진을 치고 나를 에워싸고 나를 둘러싸이는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리라. 여러분, 머리를 든다, 이건 높이한다, 들어올린다는 것은 바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건 패배를 의미하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인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여기 지금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라, 이런 표현을 지금 이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군대가 동원되고 어떤 위험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지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들, 사역자들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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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문 11,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주님이 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들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보존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끝까지 보호하고 지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준 당신의 자녀들이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들 하나도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질 자가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어요. 12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이지요. 그런데 그중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주님은 초청하지만 그는 번번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귀의 시험을 받고 멸망의 자식이 되어 죽게 되지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찢기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르나 그것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최고로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내가 최고로 억울하고 내가 최고로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테루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루아. 테루아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기뻐서 소리를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뻐서 너무나 소리를 치는 거. 아까 그 4절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했죠. 기쁘다, 즐겁다. 이제 그것을 좀 더 이제 이런 행위적으로 묘사한 단어가 여기 즐거운 테루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루아. 소리쳐서 막 그냥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 너무 좋아서 막 그냥 껑충껑충 뛰면서 소리를 정말 지르는 그 즐거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이런 즐거움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라는데 여기 제사는 우리가 이제 요즘 표현에 내면 예배라는 뜻이 아니고 제물,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제물. 희생 제물.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 드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그냥 빈 몸으로 와서는 안 돼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물. 희생 제물이 짐승이 됐든 곡식이 됐든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겸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아라. 그리고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어제 예배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제물, 희생 제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야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는 뭘 드리냐면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육, 우리 인격적인 우리의 생명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몸만 와서 드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몸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랬냐면 물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보물을 이 땅에 숨겨두고 모아두고 저축하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많이 많이 사용하면 사용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늘나라의 것이 쌓여지는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데는 인색하고 계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크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히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단어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도 고통도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땅에 당하는 수치와 모욕도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 13장, 요한복음 13장에 그 자기에게 맡겨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표현, 그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지 몰라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여러분, 내 물질, 내 시간, 내 가진 것이 뭐가 그렇게 아깝겠어요? 정말 그 사랑을 내가 입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독생자를 이렇게 내어주는데도 내가 아끼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의 목숨도 줄 수 있어. 그렇게 내가 너를 아낀단다. 네가 원하면 내가 더 줄 수도 있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이 믿음,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사랑은 그렇게 저급하고 싸구려고 값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함부로 해서 안 될 그 고귀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한 그 입을 보세요. 그 입. 그들의 말이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절절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언어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이 사람 위에 절여서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주체 못할 그런 은혜로 빚어졌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에 지금 취해서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저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눈 있으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나 지금 진리겨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빛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오르예요. 오르. 그리고 나의 할 때는 오리가 됩니다. 오리. 그래서 여호와 오리, 여호와 오리. 이것이 바로 여호와 나의 빛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호와 오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자, 여호와는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했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말과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을 주신다, 빛을 비추신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지금 행사하시는 걸 지금 얘기라는 거예요. 빛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냐면 그 행위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여호와 그분의 존재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재감, 여호와 그분 자신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그분에게 내 관심과 마음을 두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 그 능력의 이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걸까요? 뭐 질문 하나만 하겠죠. 여호와의 그 존재,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여러분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은 많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영광을 돌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까?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일로는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존재로서의 그 명시 또 어떤 그 말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의 필요, 불가결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생명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에너지, 그런 근본이 뭐냐? 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의 근원으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그 빛으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악한 대적이 원수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여호와의 이 빛,
나의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반사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는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에는 어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을 때가 돼서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쫓지 마세요. 죄악을 쫓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쫓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아름다움을 쫓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심이 부흥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다윗의 이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짧은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음미하고 씹고 여러분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체득화돼서 어떤 어려움 있을 때 이 말씀이 척척척척 여러분의 삶을 대응하고 이기는 승리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질병도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환난 중에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환난으로 고난 고통으로 질병으로 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주님 우리가 애호삼을 당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어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 태연하게 의연하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요동치 않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8월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하루 우리가 잘 보내게 하시고 새 달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